대한민국 최초! 와! 세계 최초! 와! 우주 최초! 와! 정신무장 버라이어티!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오늘 정말 오랜만에 네.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오늘 방청객 수준이 너무 좋아요. 야, 오늘 수준도 좋고요. 야, 진짜 이제 무더위가 좀 날아가니까 네. 이제 드디어 바깥 활동을 또 시작하셨네요. 아. 자, 오늘 155회 꼴통쇼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 또 즐겁게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야, 역시 연예인이 그러니까. 나오니까 틀리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 기업인이 나올 때 어떻게 하실지. 네. 저는 기업인은 아니고요. 저는 욕으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욕 테라피스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 체질에 따라 사람을 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저에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때리지는 않습니다. 네. 욕으로 치료하고 있고 욕 테라피스트 총강래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우. 아. 와, 반갑습니다. 저는 고만하세요. 고만하세요. 예, 고만하세요. 조금만 해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기업인에서 이 시대의 참 치료인으로 거듭나신. 네. 어쩜 이렇게 욕으로 또 치료하실 생각을. 아니 요즘 사람들이 욕 먹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욕 먹을지 사는 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근데 욕 아무한테는 안 하잖아요. 아무한테 안 하죠. 네. 이런 거 있어요. 공자가 길 가는데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놈이 성 한가운데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한가운데? 네. 공자가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데 숲에서 어떤 놈이 또 똥을 싸는 거예요. 공자가 그를 친구를 부르다가 돼지고 혼내는 거예요. 이놈아! 똥을 함부로 싸면 어떻게 이놈아.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왜 한가운데 똥을 싸는 얘기 뭐라고 하지 않고 저렇게 숨어서 싸는 얘기 뭐라고 하십니까? 하더니 한가운데서 똥 싸는 놈은 저렇게 막대 먹은 놈은 가르쳐서 될 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렸다가 그럼요. 그럼요. 그런 놈들이 네. 지 똥을 집어서 던지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꼴통쇼가 좋은 거 사람들이 알지만 가보자 가면 좋다라고 하지만 또 야 그런 거 가서 뭐해? 뭐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예수를 볼 수 없다는 말. 여러분 꼴통쇼는 그런 곳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야. 이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에 이렇게 감동받으셔서 큰 박수 쳐주시는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은 여성분들이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젊은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니 오늘 또 마스터분의 네. 또 인기를 또 그런가요? 다시 한번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하고요. 자, 네. 저희 꼴통쇼는 또 이렇게 든든하게 또 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또 새롭게 또 저희가 광고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두 사람이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저희가 아주 이렇게 재밌게 저희가 광고하는 장면이 나올 텐데 어떤 분이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네. 또 후기를 달아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광고가 많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이 모든 순 제작비를 이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제작비를 순수 제작비와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 있는 만방 국제학교에 장학금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4년 네. 동안 여러분 많은 돈을 저희가 직접 개인 사비를 털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꼴통쇼는 네.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 건 뭐냐면 주변에 많이 전파하는 길이 저희가 맞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네. 이걸 시작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빨 다 빠져서 틀니 끼고라도 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홍보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좀 더 좀 네. 저희는 저 직접 광고도 포함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간접 광고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직접 광고를 해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는 네. 선 광고 후 수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업에서 요청만 해주시면 저희는요 먼저 네. 광고를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하죠. 네. 네. 그럼 나중에 결과 보고 그만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자,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또 저희를 든든하게 뒤에서 155회까지 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4시 33분 정말 아시아 최고의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 떡볶이는 어디요? 조스 떡볶이. 그리고 김밥은 이제 완전 바르다 김선생.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그 향기로움을 팔고 있는 러쉬. 네, 그리고 헤어는 주노 헤어에서 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또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동네 주노 헤어 없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우리 동네 주노 우리 동네 주노 헤어가 없다. 자 지금 중국 진출까지 해서 한 네. 120개 정도의 지점이 다 있으신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다 있는 동네 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없으면 그 동네 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이사 가셔야 돼요. 사람 살 거 못 돼서 안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개 기업에서 저희를 또 이렇게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자 이제 오늘 155회 네. 오늘 꼴통 마스터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누군가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이분이 뭐 유재석 씨도 이분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얼마 전에는 뭐 또 탁재훈 씨, 탁재훈 씨도 또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또 출연해서 네. 또 화제가 되더니만 얼마 전에는 또 무한도전에 도전해서. 또 출연해서 네. 아주 신선한 웃음을 제공했던. 아 네. 좋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원래는 개그맨입니다. 그래요? 네. 오. 개그맨이었는데 또 타로 마스터라는 예. 분야를 또 새로 개척해서 자, 또 요즘은 또 부자의 그림이라는 책까지 낸 또 작가로서의 활동을 또 시작하고 있는 자, 타로 마스터 타카소의 정회도 대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세요. 어서 오세요. 정회도. 후! 정회도. 후! 정회도. 와! 정회도. 예. 정회도. 정회도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시네요. 네. 네. 굉장히 환영해 주시네요. 굉장히 그럼요. 환영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네, 아닌가요? 아니 네. 환영해 주시죠. 오 지금 막 카메라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아까도 우리 강익들 오늘 수지 좋아서 해주시지만 대우받고 싶으면 대우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마스 나오실 때 우리가 환호해서 열광해주면 사실 여기 앉아서 자기가 10가지 이야기하고 싶지만 100가지, 1000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머리는 다 안다. 근데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어때? 자, 인생이 그런, 피곤한 네.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네. 다시 한번 좀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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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타로 마스터 정해도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네. 앉아서. 네. 요즘 어때요? 요즘요. 네. 덕분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바빠요? 나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 가지고. 무한 도전 나옴 어떻게 달라져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요. 네. 어떤 메시지가 많이? 이제 자기 삶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 네. 좀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장문의 메일들이 네.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거 묶어서 나중에 책으로 내려고요. 야, 책 내기 쉽다. 네.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다 해주세요. 어떻게 대응해 주세요? 아 대응이요? 네. 한동안은 대응을 못했어요.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조금 텀을 뒀다가 네. 지금 조금씩 이제 답문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나 좀 요즘 근황을 좀 네.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거꾸로. 네. 무한도전에는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PD님이 마리텔을 보고 저를 초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김태우 PD가? 네, 네. 실제로 만나보니까 김태호 PD 어때요?
많이 힘 많이 지치다고 좀 쉬고 싶다고 무한도전 요즘 많이 힘들다고 네네 아니 제가 뭐 말씀드렸거든요 언제 좀 무한도전이 좋을 것 같으니 좀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언제 좋다고 그러는데도 이제 예 그 말은 안 들어오고 그냥 좀 저는 쉬고 싶어요 다음 주에 해외 촬영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네 그리고 그때 무도 멤버들 다 보신 거잖아요 네 다 봤죠 네 무한도전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어 분위기가 카메라가 한 열 몇 대가 이렇게 쫙 있고요. 그리고 스텝이 한 이 정도 인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요? 예, 스텝이랑 아니, 스텝만 관련된... 이 정도예요? 예, 예.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카메라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유재석 씨가 저는 예. 이제 사람의 기운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재석 씨가 목소리가 톤이 굉장히 커요. 목소리 크고 저 끝까지 가요. 예, 끝까지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눈빛은 좀 따뜻한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예리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카리스마가 좀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눈빛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 네. 국민 MC겠어요. 예. 그 SBS 하는 또 프로가 강호동 씨가 나오는 프로 뭐죠? 스타킹이요. 네, 제가 예전에 스타킹 나간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스타킹이 되게 짧게 녹화하는 거 같잖아요. 한 12시간을 녹화하는데 12시간 넘게 하죠. 딱 하다가 강호동 씨가 딱 방송 들으면 안녕하세요. 강호동입니다. 근데 딱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어떤 뭐가 이렇게 순발력이 안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다시 해요. 그것도 안녕하세요. 하나가 또 안 돼. 지금 녹화하자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확실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나 그냥 스타킹 나가서 팔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방송은 정말 한 100분의 1 정도만 정말 그렇지. 그렇게 다 해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6시간 분을 1시간으로 편집해서 재밌는 것만 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재밌을 수 있는 건데 네. 아무튼 꼴통쇼는 저희는 진짜 1시간을 그대로 한 시간 다 뭐 NG도 없이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그죠. 하여튼 오늘 아마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럼요. 되게 긴장하면서 앉아 네.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와. 아니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럼 마리텔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그 사연이 좀 재밌어요. 아, 그 사연. 그 네. 사연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원래 올해 목표가 마리텔 나가는 게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오, 진짜. 다른 프로그램은 나가도 이제 잠깐 스쳐서만 나가고 제 이름도 안 나오고 근데 마리텔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원샷을 받고 그렇지. 이름이 나오고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공중파에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마리텔을 나오고 싶다, 마리텔을 네. 나오고 싶다.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두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소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상담을 하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오전 10시 반 손님이. 네. 아직도 기억나요. 네. 그래서 오셔서 상담을 다 하고 제가 원래 직업을 물어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직업을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방송 작가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마리텔 나가고 싶어요. 마리텔 나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분은 지금 타로 카드 보러 온 건데 예. 그렇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마리텔 방송 작가예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연락 와서 일요일 날 녹화 나오시죠. 그래서 녹화를 나갔어요. 간절히 바람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말씀 속에 병을 알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경험한 사람이 꼭 나타난다는 말처럼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생각의 비밀. 예, 그 책을 읽어보시면 네. 지금 우리 타로 마스터 우리 정혜도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아마 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그게 네. 운이 닿으려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진짜 딱 방송 작가가 하필이면 마리텔 작가가 네. 왔냐고. 아마 저 같았으면 네. 개콘 나가고 싶어요. 그럼 네. 앞에 계신 분이 작가라고 그랬을 때 네. 저도 개콘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개콘 작가여야 되는데 네. 뭐 내 고향 6시 뭐 이런 전국 노래자랑 어떻게 좀 작가. 시골 좀 댕기실래요? 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시골 장 돌아다니면서 야 근데 그게 네. 딱 그게 돼서 인연이 돼서 네. 그렇게 해서 나갔구나. 멋지세요. 자,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타로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는 이거 뭐 점 뭐 아니냐 그냥 카드 그냥 뽑아서 뭐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무속인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세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카드 뽑아갖고 그걸 어떻게 내 걸 아냐. 네. 네. 타로는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주는 건가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 상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이제 주파수라고 얘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프리퀀시. 네. 그 전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주파수를 영어로 하면 프리퀀시가 되는 건데. 네. 그냥 우유를 전문 용어로 영어로 하면 밀크. 왜요? 똑같아. 네. 너 지금 댓글 다는 애랑 똑같아.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냥 보면 되지. 아니 그걸 전문용어라고까지 할 필요 없잖아. 좀 해주란 말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학술적인 용어로 프리퀀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사실은 우리 회도님이 저희가 제자예요. 저희 둘이. 저희가 회도님 수제자인데 배웠는데 네. 우리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우다가 야 회도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한 두 달 배우다가 우리 저희 포기한 이제 버린 제자인데 네. 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포기 안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두 달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이스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도 성형외과 의사 많이 수술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상담도 많이 한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담을 아마 좀 많이 하시면 더 실력이 늘으실 거예요. 자 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네. 주파수다, 주파수다. 프리퀀시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마음을 내가 강하게 품으면 네. 만약 선배님 강하게 품으면 저한테 그 주파수를 내보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림에 투영하면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안테나야 안테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통역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네. 해석해주는 통역기. 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형 이상학적인 기운을 네. 이상학적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카드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가 다 그렇죠. 에너지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내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것만 타로 네. 카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까요? 앞으로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남편 하는 일 잘 될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못 봐요. 왜냐면 거기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모호해서 못 보고 딱 한 가지. 네. 뭐 꼴통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잘 될 것 같은 모습을 그리시면 그거를 이제 카드에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타로로 본인 것도 볼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제가 우리 할머니는 혼자 스스로도 보시던데 막 화 화도 네.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겠네 막 이러면서 막 비가 와 비가 와 뭐 이거 그거랑 똑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오예 똥 쌌네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 네. 배울 때는 내가 내 거를 이렇게 타로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게 네. 나랑 스스로 이야기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이제 수준을 넘어서면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별자리 공부하시거나 타로 공부하시거나 사주 공부하신 분 이렇게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럼 서로 좀 봐달라고 얘기하고도 해요. 아, 서로. 예. 괜찮다. 괜찮다. 네. 그러니까 스님들도 힘들 때 교회 가서 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인생사가 있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거지 혼자 내가 다 해결하고 혼자 이겨내고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고민도 아웃소싱 주고 힘듦도 아웃소싱 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 김창옥 강사의 네. 강의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헬스클럽에서 네. 본인 운동할 때 네. 왜 한 개만 더 뭐 두 개만 더 할 때 왜 못 들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트레이너분들이 이렇게 살짝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이게 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헬스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데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안 잡아줬다. 힘 하나도 안 들였던 네. 거다. 그냥 손만 잡아 이렇게 손만 얹었는데 내가 혼자 든 건데 사람들 내가 그 트레이너가 도와줘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혼자 하는 거와 네. 누가 옆에 그냥 있어주는 거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이런 꼴통쇼를 와셔도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 꼭 어울리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 그러면 네. 그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로를 봤는데 네.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내용은 네. 내가 일부러 해석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어떻게 어떻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까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문만 들어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5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이거 잘 그만둔 거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잘 그만둔 거 맞죠? 그 사람이랑 사실 결혼까지 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헤어졌어요. 잘 헤어진 거 맞죠? 여기 대한 저는 답변 뭐라 그래야 돼요? 맞다고 그래야 돼요.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카드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타로 카드 말고도 그냥 맞아요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정도는 질문에서 사실 답이 거의 다 많이 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을 그러니까 아니라는 확신을 듣고 싶은 경우도 있고 제가 유학을 갈 건데 이미 가기로 했대요. 티켓을 다 끊어놨대요. 그런데 가야 했는데, 돼요 말아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티켓 끊어놨는데 제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분들 오면 수익이 괜찮겠다 그렇죠? 수익이 그냥 확 늘겠는데 뭐 굳이 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 중반 정도 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 그럼 이제 얼마나 그 또 아이가 만약에 딸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예고를 준비한다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이고 딸아이고 예고를 준비하고, 예고를 준비하고 얼마나 있어요. 예민하고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그 중학교 2학년생이고 이 아이가 지금 예고를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혜도 마스터는 그런 어떻게? 엄마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잠시 후 2부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